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즈 좌니입니다. 오늘은 2월 1일 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구. 요. 벌써 1월달이 지나갔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2월 1일이고요. 네,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아침을 아주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네, 어저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890명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또 낮은 수치로 나왔는데 그런데 뭐 항상 월요일마다 사망자 수나 감염자 수가 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0만 7천 명 나왔습니다. 예, 뭐 거의 뭐 10만 명 아래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예,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아마 뭐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10만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예, 그런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676만 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45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된 수가 3,100만 명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미국은 5천만 회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배포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2% 정도, 예, 배포량의 62% 정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라고 해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제 빨리 더 많이 이제 배포를 해야죠. 예, 아직까지는 이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조만간 존슨앤존슨사에서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노바백스 요 두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이 이제 곧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예, 공급은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여지면서 이렇게 공급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많이 맞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집단 면역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예, 주식시장도 오르고 예, 경기도 좋아지고 예,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날밖에 남지 않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 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태이긴 합니다. 예, 파우치 국장은 어저께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 전국에 있는 학교 리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4월달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4월달에 아마도 리오픈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점점 더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 때문에 리오픈 하는 것을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다. 4월 달에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파우치 국장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공항 TSA 그러니까 미국 공항에서 이제 검사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TSA가 어제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제 부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와가지고 아 나 마스크 쓰기 싫어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념 없는 사람들 이제 아주 그냥 후드룩 펼 수가 있다는 뭐 진짜 패는 게 아니라 뭐 티켓 주고 완전히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제 부여졌다고 해요. 이제 법적으로도 이런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요. 이제 대중교통에서 기다리는 줄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CDC가 올해 이제 슈퍼볼 보는 거 미국 사람들이 스포츠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미식 축구잖아요. 그거 슈퍼볼 이 슈퍼볼 보는 거 가장 안전하게 보는 법은 바로 집에서 그러니까 집안의 사람들끼리만 TV 틀어놓고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들 불러서 집에서 보지 말고 아니면 바에 가서 보지 말고 제발 집에서 올해까지만이라도 집에서 제발 직계가족 그러니까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슈퍼볼 보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LA는 드디어 이제 아웃도어 다이닝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LA뿐만이 아니라 LA 주변에 있는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는 이제 아웃도어 다이닝 이제 전부 다 오픈을 해가지고 금요일부터 오픈을 해서 주말 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음식을 잡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LA 보건국은 아직까지는 식당 야외에서라도 이제 음식 섭취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조심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LA 보건국은 웬만하면 투고해서 그냥 집에서 먹거나 이제 차에서 먹거나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입원하는 자의 수가 입원자 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기분 좋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캘리포니아는 이 사망자 수,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계속 사망하는 자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망자 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를 이제 따라가려면 한 1, 2주 걸리니까 이제 조만간 사망자 수도 급격히 떨어져 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보여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우리들이 점점 더 백신을 많이 맞게 되면은 이제 집단 면역이 이루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겠죠? 미국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엄청나게 열심히 빠르게 많이 맞고 있는데요. 영국도 지금 열심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900만 회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한 상태라고 하고요. 이것은 영국 국민의 13% 정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맞춘 거라고 합니다. 영국도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춰가지고 집단 면역을 이뤄야지만 이제 사람들 간에 전염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가 떨어지겠죠. 빨리 좀 나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부양책을 굉장히 크게 잡았잖아요. 1조 9천억 달러. 1조 9천억 달러. 원이 아니죠. 달러입니다. 달러. 1조 9천억 달러의 이 경기 부양책을 빨리 통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재촉을 했는데, 하지만 공화당 상의원 10명이서 이 1조 9천억은 너무 크다.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이자. 6천억 달러로 줄이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이 10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우선 논의를 하자는 거죠. 얘기를 나누자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천억 원은 미국 이 부양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다라는 그것을 주장은 굽히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버니 샌더스도 지금 미국이 처한 상태를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태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버니 샌더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지지를 한다고 하면서, 제발 빨리 이 경기 부양책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미국이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빨리 구출해 내자고 공화당 상의원들한테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트럼프 정부랑 일했었던 그 참모들 있잖아요. 그 참모들이 트럼프가 퇴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직장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음 직장 얻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의회 난입하는 거, 그것을 선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동의한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서 같이 일을 할수 있겠느냐. 그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트럼프 참모들, 전에 일했던 참모들은 지금 뭐 오갈 데도 없는 그런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어저께 뉴스 말씀드렸을 때 변호인단 5명이 트럼프 너랑 도대체 말이 안 맞아가지고 일을 못하겠다. 왜냐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대선 부정을, 대선 사기라는 것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닌데 계속 대선 사기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두손두발다 들고 변호인단 5명은 어저께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고 트럼프가 이제 또다시 이제 2명 더이 변호인단을 새로이 뽑았는데, 뽑긴 뽑았는데 과연 이 변호인이 트럼프 말을 듣고 잘 따라줄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아마도 계속해서 저번 대선은 사기다라는 것을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변호인단이 그거는 아니오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2명의 변호인이 어떻게 변호사가 트럼프 뜻대로 움직여줄지는 한번 미지수인데 한번 봐야 하긴 합니다. 또 다음에 또 뉴스가 올라오겠죠. 그리고 FBI는 지난달에 있었던 의회 난입 사건을 두고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계획되긴 됐죠. 트럼프가 설계를 하고 트럼프가 방아쇠를 당겼죠. 제 뉴스 계속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트럼프가 트위터로, 그리고 연설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모았습니다. DC에 모이라고. DC에 모이라고. 왜냐면은 그날이 트럼프가 할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는 이제 부통령인 펜스한테도 계속 압력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들한테도 계속 모이라고, DC로 모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모인 다음에 트럼프가
아침에 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연설을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의사당으로 들어가서 공화당들한테 힘을 쏟아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는 뭐 빼박이죠. 빼박. 뭐 영상도 다 찍혀 있고 들어가자고 했어요. 트럼프가 의사당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빼박이죠. 뭐 이거 뭐 그런데 어저께 또 오랜만에 트럼프 지지자, 한인 지지자가 와가지고 댓글 하나 남겼더라고요. 저보고 또 가짜뉴스 보고 계속 또 얘기를 하고 있대요. 지금 그 지난 지가 언젠데 지금 와가지고 저보고 가짜뉴스라뇨. 바이든 대통령 된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지금 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빨리 제정신이 좀 돌아와야 될 텐데, 제정신이 돌아와야지 미국에서 좀 살아가고 그럴 텐데 아직도 트럼프랑 지금 아 트럼프님 트럼프님 이러고 있어가지고 좀 불쌍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어저께 뉴스였는데, 그러니까 엊그저께 일어난 일이었죠. 어저께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빼먹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서든 캘리포니아에 겨울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일본 고속도로 있잖아요. 해안가를 끼고 엄청나게 멋있는 해변을 보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일본 도로, 그 중에 빅서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한 중간쯤 되는데 거기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 빅서 부근에 있는 그 일본 고속도로가 비가 많이 내려서 그 고속도로가 중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진도 많이 봤는데 고속도로가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산사태 때문에 다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이렇게 고속도로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작년에 캘리포니아 산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어가지고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은 산사태가 잘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보존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음모론 믿으면서 뭐 환경, 뭐 파리 조약 협정도 탈퇴를 하고 그런 정신 나간 짓을 계속 했었죠. 네. 그게 미국이었는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1등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뭐 예전에 히틀러 같이, 나치 같이 그런 자기 생각만 하고 오로지 민족주의 뭐 그런 거잖아요. 독일에. 옛날에 나치 우리만 잘났다, 아메리칸 퍼스트, 나치도 우리 민족만 최고다 그러면서 막 다 학살하고 역사에 그렇게 실패가 남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오랜만에 오긴 왔지만 오랜만에 어저께 와가지고 이제 댓글을 오랜만에 정신 나간 댓글을 또 오랜만에 봤어요. 그래도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는 거의 없어졌는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또 저보고 가짜뉴스 지금 뿌리고 있대요. 아 이거 나사를 풀러가지고 어떻게 좀 다 바꿔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캘리포니아 내셔널 파크인 요세미티 이 공원을 닫았었습니다. 닫았었는데 이제 다시 개장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 그런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높아서 그랬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 겨울 폭우가 왔어 가지고 그래서 문을 닫았었던 건지 제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세미티 어제부터 다시 재개장을 했다고 하니까 혹시 내셔널파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요세미티도 한번 가보세요. 요세미티 막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다녀왔거든요. 제가 다녀온 영상 여기 위에다가 여기 위인지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기 클릭하셔서 한번 또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국의 내셔널파크 가면은 정말 딴 세상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자연이 또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에서 국가 고문을 지금 잡아가지고 수감을 해놨습니다. 미얀마 같은 나라는, 저는 뭐 미얀마라는 나라를 잘 모르지만 오늘 뉴스에 보니까 미얀마라는 나라는 53년 동안 군 지배에 있었다고 해요. 군 지배에 있었다가 2015년에 겨우 민주화로 바뀌어가지고 겨우 아웅산 수치 고문이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잘 이렇게 가다가 2015년 그리고 잘 가다가 이제 작년에 2020년 11월에 또 투표를 해가지고 제2기를 또 당선이 돼가지고 제2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대선은 사기다 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 고문을 잡아가지고 잡아 넣었어요.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지금 미얀마에서는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금 트럼프가 다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조만간 미국의 구테타 같은 그런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바이든 잡아든다, 바이든 대통령 잡아든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계획이 미얀마에서 일어났어요.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미얀마에서. 다행히 미국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미얀마에 일어나가지고 미국에서는 너 조심하라고 지금 경고는 해둔 상태라고 해요. 네, 앞으로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럼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새벽에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마도 주식시장은 좋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게임스탑 사태 때문에 주식시장이 막 출렁출렁 거리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랑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 월스트리트 배트, 레딧의 그 월스트리트 배트랑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금 주식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주식이 흔들릴 때 저점을 잘 보셔가지고 사두면은 굉장히 이익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주식 정보는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들어주세요. 저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요번에 아마 많이 떨어지면은 저는 주식 더 살 것 같은데, 언제가 저점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저는 계속 주식 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요번 주에 계속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AMC 주식이 좀 많이 있거든요. AMC 주식이 당연히 오를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지금 올라 버려 가지고 어떻게 할지 제가 지금 고민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밤새고 계속 일주일 내내 계속 밤을 샐 것 같아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 월가랑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랑 지금 막 엄청나게 피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도 지금 얼떨결에 지금 거기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다이아몬드 핸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나저나 로빈후드 오늘도 이 밈 주식들에 대해서 계속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밈 주식들 50개나 주식을 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은 8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가장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밈 주식들 이제 8개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한을 둔 게 어이가 없습니다. 게임스탑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하나밖에 못 사요. 그리고 자신의 게임스탑이 가지고 있으면은 사지도 못해요. 그리고 AMC 주식 한 사람당 10개밖에 못 삽니다. 오늘도 좀 피 튀기게 싸울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이랑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랑 이렇게 막 엄청나게 지금 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저는 뉴스를 보고, 그리고 이제 곧 또 라이브도 또 할 것 같고요. 라이브 하면서 또 AMC 또 주식 산 사람들이랑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야지 좀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라이브 계속 할 거고요.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요번 일주일 내내 계속 하면서 좀 보다가, 아마도 이게 좀 장기화로 가게 되면은 더 라이브를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이렇게 개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월가를 점령을 하려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영화로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지금 레볼루션이라고 하고 혁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요게 미국 당국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은 지금 개인 투자자를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월가들이 알거든요. 월가들이 한동안 계속해서 이게 조작을 해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조작해서 계속 돈 계속 뽑아먹고 있었다는 거. 주식으로 움직일 때 그 돈, 펀드가 굉장히 많으면은 자신이 좀 매니플레이트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무조건 뭐 사면은 오를 테고, 무조건 팔면은 내릴 테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돈이 많은 쪽이 이기는데,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 레딧에 있는 월스트리트 벳에서
완전히 단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어요. 그 멜빈 캐피럴이라는 그 헤지펀드사가 있는데, 그 멜빈 캐피털은 게임스탑이랑 그리고 배드베스 앤 비욘드 요것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를 엄청나게 때려놓은 상태였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 멜빈 캐피털은 한동안 굉장히 핫한 헤지 펀드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요번에 게임스탑이랑 이제 배드베스 앤 비욘드 요거 때문에 펀드의 이제 반 이상이나 날아갔다고 해요. 72억 달러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72억 원 아니죠. 72억 달러요. 달러. 예. 72억 달러 손해를 봐가지고 뭐 휘청휘청 거린다고 합니다. 예. 지금 개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개미들끼리 싸워가지고 돈을 뺏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헤지펀드한테서 지금 돈을 빼오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혁명이라고. 개미 투자자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뉴스에 이런 뉴스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메이저 뉴스들에서 지금 레딧에 있는 월스트리트 벳에서 게임스탑 다음으로 선물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은을 지금 숏 스퀴즈 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레딧에서 계속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레딧에서 올라오는 게시물을 월스트리트벳에 나오는 게시물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실버 그거 가짜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벳에서는 게임스탑이랑 AMC 요 두 주식 밀려고 이 두 주식만 사고 홀드하라고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실버에 대한 것은 뭐 없어요. 그리고 게시판 보다 보면 아니 왜 지금 메이저 뉴스 매체에서 왜 실버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게시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와 이거 뭐 진짜 뭐 가짜 뉴스가 나오긴 나오는구나. 지금 뉴스 보면은 월스트리트벳에서 이제 실버로 이제 넘어갈 거다. 네, 게임스탑에서 실버로 넘어갈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게 좀 위험하다. 네, 이거 그러니까 혹시 레딧에 월스트리트벳 요거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 가서 보세요. 네, 거기 가서 보셔야지 지금 이 운동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이제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아마 중앙은행이 이것을 이제 걷어들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지금 소문이 퍼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버블이 곧 터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문이 퍼졌는데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패드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버블을 터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걷어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앞으로 미국의 상승률, 주식 상승률을 가로막을 위험 따위는 없다는 거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제 곧 끝나가는 게 보이고 있는데 이제 가을 되면은 끝나잖아요. 끝나가는 게 보이고 있는데 굳이 패드에서 이 버블을 터뜨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렇게 가져간다는 그런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버블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솔직히 주식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다 알면은 다 떼부자가 됐겠죠. 그리고 정유회사 엑손모빌하고 그리고 이제 쉐브론 요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려고 CEO가 만나서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또 CEO들끼리 만나가지고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번 연도에 합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노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노조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또 아마존에서도 이제 노조가 없었거든요. 아마존에서도 이제 노조를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조가 생기게 되면은 노조한테 이게 더 떠받들여 줘야 되는 거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좀 이게 주가가 살짝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마존 같은 주가는 뭐 딱 튼튼하죠. 어쨌든 제가 오늘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내 신사만.